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고급사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흙이 사는 수법. 자세히 보시면은 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입니다. 이게 사는 수가 있어? 이게 이 모양이 실전에서 나온다 하면은 그냥 포기할 것입니다.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폐가 나면은 폐감이나 여기서 쓰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말 것입니다. 하지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니까는 문제라고 내니까는 사는 수가 있어?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죠. 한번 끈질기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. 왜냐? 단순하기 때문에. 놓을 수 있는 데가 뭐 단순하죠? 뭐 몇 군데 빼면 뭐 이런 데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이런 데도 안 되고요. 그럼 요 안에서인데 요 안에서 몇 수 안 되죠? 한번 찾는 수를 찾아내십시오. 쉬울 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기력 발전에 필요한 바둑장기 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 올리고 있습니다. 구독하시어 기력 한두 곱씩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한번 다 놔볼까요? 한번 뭐 여기를 놨다? 여기 일로 두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? 치 받으면 집 모양이 안 생깁니다. 여기 놔도 이건 안 되죠? 두 점 모아서 안 돼요? 그렇다고 이으면은 단수 안 되죠? 간단하게 죽습니다. 이거는 이번에는 이쪽을 둔다? 이쪽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여기 붙여서 아무것도 안 돼요? 단수치면 막아버려요. 이 두 점 이거 잡으려면 안 됩니다. 이거 잡을 생각하면 안 돼요. 여기를 한번 붙여볼까요? 야, 그럴싸하네요.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만 놔주면 땡큐. 이건 너무 아이고 이거는 너무 쉽게 살았죠. 하지만 이렇게 잡습니다. 단수점 자꾸 이런 모양이 나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. 이 두 점만 계속 먹게 되네요. 이거 필요도 없는 거, 이거 영양가도 없는 거 안 되겠죠? 그럼 어디로 나가는 거야? 이런 데로 가? 오호 이상하네. 이거 거기를 놨다? 야, 거길 놓으면 어디로 해야 되나, 백은? 이쪽을 두면 어떨까? 그냥 이렇게 맞고? 여기를 둔다? 이건 안 되고요. 이거 또 두 점 먹게 되네. 이거 안 되죠? 여길 집으면? 어떻게 해요?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. 또 안 되네요. 이거 이어봤자 이것도 안 되잖아요. 이거. 에? 자, 그러면은 여기 다 놔봤죠? 안 나본 데는 어딜까요? 안 나본 데가 정답이겠죠. 자,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엉뚱한 이곳을 한번 딱, 왜 이런 옆구리를 있다고 볼 수도 있어? 요거 봐라. 백은 채선이 이렇게 밑으로 받는 수입니다. 다른 수는 안 됩니다, 백은. 그때 흙이 이쪽을 막아서 탄력을 줍니다. 그러면 백이, 야, 이거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? 먹여치기. 먹여치기 했을 때 따면 어떻게 될까요? 또 죽었어요. 이거 집이 안 돼요. 자, 이때는 어떻게 해요? 먹여치기 할 때 쉽게 두겠습니다. 제가 그냥 단수치고요. 단수치고 요기를 둡니다. 어? 야, 모양이 이상하네. 야, 이거 빠질 수도 없고 따면 단수. 여기가 진짜 집이 생기는 겁니다. 다시 한번요. 흙 일로 놨을 때 백이 이렇게 받는 수는 간단하게 살죠? 안 돼요, 이거는. 어디를 두든가 이건 간단하게 살아요. 이게 선수가 되면 살잖아요, 여기서. 그래서 백은 이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놓을 때 여기서 다른 수는 어떻게 될까요? 이게 무조건 선수예요, 백이. 아, 흙이 들어가는 이게 선수기 때문에 살죠? 다음에 막으면 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.
다른데 둘 데가 없어요. 먹여치는 수가 최선인데 이때 이렇게 놓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. 여기 놓고 뻗을 수가 없죠. 이게 단순 여기가 한 선수니까 따면 막아서 살게 됩니다. 단수를 치면 따죠. 여기가 집입니다. 여기가 요건 항상 선수예요. 그래서 3 놓고 먹여치면 이게 선수니까 여기 알기 쉽게 단수치고 여기를 두면 산다는 겁니다. 따면 안 돼요. 따면 큰일 나요. 그래서 1 보통 생각하기 힘든 수예요. 이거 뭐 완전히 속수잖아요. 속수 뭐 있다고 수가 있어. 하지만 지금은 통합니다. 먹여칠 때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고급 사회 문제 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